당대표도 없고, 이게 뭐, 지금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당 모습이 이제 명절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막 서로 매뉴얼을 배포해서, 이게. 국민의힘은 이준석 얘기는 이재명으로 덮어라. 이걸로 가고 민주당은 이준석으로 덮어라. 이렇게 이게 가겠죠. 재밌는 게요. 아이고야. 명절 때 민주당은요, 보통 용산역 많이 갑니다. 거기가 이제 동양선. 호남선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서울역 가서 인사 많이 하거든요. 경부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지 기반이 영남, 호남으로 좀 나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면 정리가 만약에 안 되면 서울역에 갈 지도부가 누군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어, 아, 지도부가 없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가서 인사를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서울역에 누가 대표 자격으로 갈지. 이거 되게 실무적인 지도부인 비대위원들이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주호영 의원 서울역에 뜨면 사람들이 특히 막 서울역 지나다니다가 이준석 전 대표 지지자들이 실무정지 내려와 있냐고. 아니 근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가도 돼요. 그러니까. 대변 의원 자격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당 대표급이 이제 최고위원급들 비대위원들이랑 가야 되는 건데 서울역 갈 사람이 누군지가